예, 순놈이 많이 컸어요. 이놈이 이미 뿔 어떻게 가지고, 찔르네. 응, 뿔 가지고 싸우자고 텐데요. 이리 와서 찔르면 다쳐 사람이. 이 뿔이 단단해졌어요. 조그만 얘가 게 먹어줬어. 큰일 조심해. 나지. 뿔이 많이 커가지고 이게 폭력적이 됐어요. 조심해야 돼. 예. 찔르니까. 이게 싸우려고 돼. 예, 주인은 몰라 보고. 근데 뿔이 엄청 커요. 어, 자기한테 간다. 풀어줄까? 아, 풀어주면 또 막, 나또 풀지 풀어줄까? 마, 풀지 마. 응? 풀지 마. 꼬리는 또 치네. 이거 탯줄을 내가 잘라줬는데, 줄렁줄렁 문명실로 묶어줬더니 이게 이제 뿔이 커가지고는 주인을 그냥 찌르려고 그러고. 새끼 때 탯줄이, 얘가 뭐, 이게 흉기에 흉기. 이게 간이야, 이게. 이놈이 이걸로 찌르라고 그래. 조그만 새끼가 벌써 이게 몇 개월 키웠더니 이렇게 커졌어요. 아이고, 이거 뿔 가지고 댐벼요. 싸우자고. 순놈이 자기 앞놈 보호한다는 거지, 이제. 아이고, 아이고, 이게. 나도, 나한테 안 줘. 꽃불로 박으려고. 뿔로 박으려고. 비가 안 오려면 고추를 내려놓고. 아니지, 지금 고추 넣으면 안 되지, 비가 오는. 하루 종일 온다는데. 아, 갈대가 이제 피네요. 갈대가 섬찌세요. 갈대가 많이 피었어요. 여기서 뭐하니? 이놈들 새끼를 뱄어요. 새끼를 뱄어. 겨울에 나면 추울 텐데, 봄에 나야 되는데, 이건 아마 겨울에 날것 같아, 이놈. 이놈도 새끼를 뱄는데. 에휴, 새끼를 뱄어요. 저는 측너구를 좋아해요. 염소들은 측너구를 엄청 좋아해요. 이거 다 측너구리잖아요. 이거 다 측너구리. 여기가 우리 땅의 경계선이에요. 저이 감나무가 우리 땅 경계선 이렇게. 이 도로도 우리 땅이었어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이제 유자나무가 노랗게 유자가 드러나죠. 올해도 유자 많이 열렸어요. 유자가 노랗게 되죠. 유자가 노랗게, 유자나무에 유자가 노랗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저 두 그루가 유자나무예요. 그 밑에는 이제 고구마가 심겨 있고, 저기도 고구마가 심겨 있고. 뭐, 캘게 많다는 건 좋은 거죠. 딸 것도 많고. 이건 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밭에는 아직도 캐야 될게 많고, 수확을 거둬야 할게 많고, 또 이게 유자는 점점 노랗게 자태를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좀 따다가 좀 단감하고 유자 좀 따고 호박 좀 따서 요새 야채값이 비싸니까 며느리한테 붙여줘야 되겠어요. 야채값이 엄청 비싸요. 그래서 유자는 엑기스 담으라고 단감하고. 단감도 한 박스에 6만 원씩, 6만 8천 원이지, 뭐. 우리는 단감이 많아서 게도 먹이고 깍두기도 담는데, 그거 사 먹으려면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서, 단감 전, 단감을 따서 보내줘야 돼. 단감도 따고, 고추, 이제, 피클 담으라고, 고추. 새콤달콤하게 고추, 풋고추 좀 따서 넣어주고. 애호박도 따서 넣어주고. 유자 좀 넣고. 애호박이 아직도 계속 열려요, 이렇게.
우리 단감은 아직도 덜 딴 게 있어요. 앞마당에 단감은 아직 덜 땄어요. 아이고. 앞마당에. 앞마당에 단감은 이렇게 덜 땄죠. 아유. 이건 부유라. 맛있는 종자예요, 이 단감. 아주 노랗게 익었네. 아이고, 위에가. 포도송이처럼 문양. 이거 내가 심은 나무인데. 한번 따먹어볼까? 이건 따서. 우리 붙여줘야 돼. 아이고, 올해는 단감 풍년이에요. 이렇게, 그냥. 호박이 시천에 불려 있어요. 비가 오는데, 샤프란이래요. 샤프란. 샤프란. 샤프란 장미꽃. 장미꽃이 이렇게 폈어요. 무화과도 이렇게. 그리고 이제 천산나팔꽃이 맺혔네요. 피려고. 넌 뭐하니 거기서? 응? 뭐해? 써니? 써니야? 아휴. 아휴. 저 감나무에 호박이 붙어 있는 거 봐. 둥 떠있죠? 노란 게. 저거 좀 따버리라래도 그냥 저게. 감나무가 얼마나 힘들어, 저 무거운 호박을. 호박이 감나무에 붙어 있어요. 호박이. 아이고. 맛있죠. 키우는 게 두 개나 큰 게 열렸네. 세게 희망 따가야 되겠어. 희망 음식에 넣어 먹고. 음식 할 때, 요리할 때. 아휴, 희망이 열렸어. 여기 피망값이 비싸잖아요. 피망값이 비싸죠. 이것도 따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피망 따다 음식에 막. 아이고, 저희는 다리가 왜 저렇게 기나 몰라. 말 같아. 다리가 너무 길어요, 얘. 이게 개인지 말인지 모르겠어요. 다리가 얼마나. 아이고, 호스키야. 다리가 얼마나 긴지 몰라. 이게 개다리인지 말다리인지. 이게 암컷이에요. 암컷. 호스키야. 이게 웬 다리가 이렇게 길어? 응? 미스 코리아 나가려고 그러나? 웬 다리가 이렇게 길어?
응? 뭐 개다리가 이렇게 길어? 피파 무화과 나오고 있고, 올리브 나무가 엄청 컸어요. 이게 얼마나 큰지. 이거 이제 실내에 들이려면 잘라서 넣어야 돼요. 아깝게. 아까워. 이렇게 긴 걸 그냥 자르려면은.